아니 그러니까 아홉수가 아닌데 아홉수의 기운이 끌고 들어오는 형국으로 지금 아홉수가 지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홉수를 계속해서 쭉 끌고 들어오는 것처럼 내한테 뭔가 바람이 촥 일었어요. 그리고 이게 엄마가 하는 일이 춤을 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교 댄스를 하고 있지만 춤바람, 돈바람, 사람바람, 바람이란 바람은 지금 엄마가 다내 몸속 하나로 다 맡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마음에 좋은 뜻에 내가 베풀고 했던 것에 뒤통수를 그 맨날 맞거나 욕도 먹을 걸 해주고도. 그래서 그게 이제는 이제 당연한 듯이가 돼갖고 이제는 아프지도 않아. 솔직하게 그냥 막 거기에 대응하기가 바쁘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너무 끌어안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게 금전을 아끼는 거다. 지금 내가 계속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 금전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럼 흘려보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죠. 엄마가 밖으로 일을 안 하든 집에서도 분명 엄마한테 일하지 말라고 할 건데, 야, 좀 제발 집에 있어라. 니 나가면 돈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못 듣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나 하루도 못 있어. 발발거리고 다니면 안 돼. 엄마 무슨 개띠도 아니고, 응? 맞잖아. 근데 엄마 띠에 맞게끔 조금 틀 안에 있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있다 보면 내가 이게 도화도 있고 역마도 있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한번 습이 되다 보니까 안 나가면 내가 조미 쑤시는 거라 온몸이 다 아픈 것 같고, 위에 보면 엄마도 우리네처럼 무당 사주팔자를 타고 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조금 젊었을 때 무당이나 하지 그랬노. 응? 엄마. 그잖아.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붙어갖고 안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뭐 신이 왔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기운에 내가 못 이겨 먹는 거예요. 그걸 좀 눌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무당들도 자제라는 게 필요한 것처럼 엄마도 엄마만의 자제가 필요한데, 자제는 안 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건 그건 엄마의 욕심인 거잖아. 응.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는데, 이 바람들이 불면서 내 집안 가중에 상문 바람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사자바람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엎친 데 겹친 겹 겹치고 또 겹치고,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일만 내가 생기니까 스트레스고, 어디에 가서 물어도 답답한 건뇌안 가지인 거고 풀려나가질 않으니까. 근데 실마리는 풀어야 되는데, 묶여져 있는 실마리는 풀어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풀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왜내 남의 말은 들을 거는 안 들을 거를 듣고 들을 거는 뭐안 듣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청개구리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그 마음을 먹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바꿔야 된다. 응. 엄마도 내 집안 가중에 원래 뭐 집안 원래대로 찾아가자면 많이 많이 빌어 가야 되는 집안 가중이고, 그런데 뭐 엄마가 기독교라서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원래의 주력으로 돌아가야 돼요. 엄마 보고는 뭔가 원래 주력으로 돌아가서 많이 빌고 가셔라. 그래야만 된다. 그리고 바람 잠재워라. 신감을 재워라. 그냥 말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인생은 즐겁게 사는 건 좋아요. 절대 남자, 여자 다 붙어도 내가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있어야지. 그게 전부 다내 인생의 고락의 풍파를 만든다.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는 오는 들었어요. 이사 운, 지금은 문서 운은 요번 연도 들어서서 문서 운은 있었는데 지나갔다. 이동 변화의 그 시기는 지나갔어요. 이번 연도에 뭔가 엄마가 관제가 껴야 되고, 돈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되고, 안 좋단 말이야. 이게 원래는 금전이 되어야 되고 나한테 돈이 되어야 되고 기인의 맞아요. 발복이 되어야 되는 문서이고 그렇기는 했었거든. 근데 엄마가 뒤바꿔먹은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 인생 지금 청개구리처럼 살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좋은 문서고 좋은 사람으로 들어야 되고 금전을 발복이 돼야 되는데 뒤바꿔먹은 거야. 그걸,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의 주력으로 갖고 오라 했잖아. 기운을 바꿔먹어야 돼. 60 하나의 성주운 들었었는데 그 운도 내가 몸 받아먹고 간 거야. 그럼 흘렸던 성주운을 다시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그 앞으로 열려있는 그 운기는
엄마가 갖고 오냐 안 갖고 오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금 여기 내 자리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간제가 있다 보면 간제에 또 간제가 물려 들어오고 물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동 변화에 대한 건 없어요. 이사에 대한 문서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내가 사람 조심, 돈 거래 그렇고 조심. 그런 것 때문에 한 10월달 정도 이사 가려고 그러거든요. 문서는 9월에 들기는 했는데 사람으로 인한 또 문서야. 그러면은 언니가 빌려준 돈이나 돈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뭔가 소송이 들어가고 이런 걸로 보이거든. 이사는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어요. 이사를 할것 같으면 이번 돈도를 넘겨야 돼요. 문서.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지? 그러니까요. 응? 내년자로 이사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년에도 문서도 들고 사람도 드는데 이동 변화는 그때 가서 지금 언니가 바닥에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공구리를 친다 하죠. 이거 뭐 땅을 다진다 하잖아. 그 다져진 땅이 흐물흐물하게 돼 있어서 지금 그 집을 세웠다가는 집이 다시 확 하고 쓰러질 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조금 잘 다져 놓고 가셔라. 내 주위에 사람 정리도 필요하다. 금전 정리도 필요하다. 바람 정리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몸수 내몸 하나로 지금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내 대주한테 이동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보고 이동 변화에 대해서 대주 이름으로 가는 거는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지? 신랑이 이사하자고 그렇게 말을.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엄마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 움직이는 건 아직 이동문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아빠의 운기로 내가 흘러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못하면 언니가 자꾸 사람한테 돈 떼이고 뭐하고 하는 거는 계속 있어요. 그놈의 오지랖은 그만 보리라 소리가 난다. 귀를 닫고 사세요. 바람 근데 잠재웁시다. 이건 무슨 춤바람, 사람 바람, 돈 바람이란 바람은 다 불었다. 신바람도 불고. 근데 일단 저는 거기 가야지 돈을 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일하는 가려고 거에, 요게 매일매일 나가는 거야. 네, 요걸 조금 줄일 수는 없어요. 줄일 수도 있어요. 줄여서 가면서 조금은 조금은 이렇게 습을 잡고 조금은 줄여가면서 가야지. 엄마 매일 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안 나가면 이건 무슨 내가 지금 병이 나는 거거든? 병난 거야, 그거, 엄마. 춤바람. 자꾸 뱅글뱅글 난 이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좀 가르치는 사람도 몇명 있거든. 그럼 나가더라도 예. 내 직업관을 정확하게 세우세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붙을 때 언니한테는 안 좋게 들어올 수 있어요. 남한테 베푸는 거든 좋은데 있잖아, 언니. 이 사람들은 뭔가 나한테 안 좋게 들어온단 말이야. 기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떠나서 돈그벌돈 벌로 나가는 게 엄마는 돈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 그냥 일적으로 나갔다가 딱딱 끊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꾸 인간관계 얽히니까, 얽히고 설키니까, 더 언니 인생이 이 뭐래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야. 꼬이고 설키고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되나요? 다른 거를 한번 해보든지. 근데 이걸로 지금 해가지고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얼마 못 가서 그만둬요. 언니도 이제 조금 시들시들해질 때도 됐고,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내가 뒤통수 치니까 언니가 언니 스스로가 나락에 떨어지기 이전에 그나마 여기 들었잖아. 들었을 때 듣고 가라고. 들을 말을 듣고 가고 안 들을 말은 귀 닫고 가시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뭐 해야 되나? 이거 말고 제뭐 생각하는. 기술이도 없고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그만두는 게 보이진 않잖아. 곧 있으면 언니가 그만둔다 소리가 언니 스스로 난 무당, 난 무당이지만 무당이 아무리 지금 그만두라 한다고 언니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뭘 해라 해라 한다고 언니가 할 사람도 아니야. 언니가 움직여야 돼. 아니,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또 저기 7080 그거 라이브 할 카페. 거니까 나보고 이렇게 와서 매니저 하면은 뭐한 300만 원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사람들 안 얽히고 설키겠나. 언니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언니를 보는데 세상, 이 무슨,
뱅글뱅글이다. 뱅글뱅글. 선녀 선녀인데 막 선녀 선녀면 정말 칼 같거든요. 딱 맺고 끊고 하는 게 되게 칼 같거든요. 그리고 막 이상한 남자도 꼬이면 막너가 냄새 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이거 저거 다 섞이다 보니까 언니가 바람이 불어도 이 주상 저 주상 섞이다 보니까 언니가 이 줏대를 못 잡고 이러는 거야. 대를 조금 기르셔야 돼요. 줏대를 딱 가지셔야 된다고.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 와도 언니 네 인생이 더 불쌍하다. 어? 춤바람 그만 이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요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시룩시룩해질 거예요. 그거에 조금 갈아타는 게 이동 변화는 내년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응? 사람 정리, 돈 정리 싹 그럼 하고 그것도 안 해준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 7080. 끼부리고 살아야 되거든, 엄마가. 그잖아. 네. 아빠 가만 놔두나? 어? 이제는 포기야? 말해도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래요. 애들도 있는데 이제 너무 그렇게 이제 곱게 늙어야 될까 아이가. 생긴 거는 엄마 진짜 이 나이대로 절대 안 본다. 진짜 곱거든 엄마. 고운데 이제 내 내면에서 나오는 고운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기운들이. 이제는 조금 철부지 엄마처럼이 아니라 강단에서 보이고 와 기운 자체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의 묘를 쓰거나 뭔가 뭐 화장을 했거나 묘를 썼거나 화장했어요. 했으면 그 바람도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안된 걸로 보여서 그 기운 자체도 엄마한테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는 사람도 또한 오는 문서 또한 오는 돈 또한 나한테 어쨌든 발복이 돼서 묵혀놔야 되는 그런 금전이고 문서이고 사람으로 보이니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충분히 고와요. 곱고 충분히 곱다고 곱고 그런 거를 오지랖을 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만만하게 봐요. 알겠죠? 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거. 답답해졌어요. 왜? 얼 때리지 마요. 문서는 문서 운도 있고 이동 변화수도 분명히 들어와요. 분명히 들어오니까 내년에. 요런 거 정리해야 되는 거, 바람 정리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그놈의 춤바람. 조금 저는 그게 자중해 보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중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던 것 또한 내가 뭐 월수금으로만 됩니다 해가지고 조금 줄여 나가다 보면 엄마의 일자리는 또 다른 길은 열어주시니까 분명히 다르게 열어주신다니까 그렇게 조금 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올라가야지. 자꾸 옆에 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벼룩도 아니고.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하는 것 같다. 네. 응? 응. 하이팅. 네, 감사합니다.